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고객을 대변해서 네, 유튜브로 보다가 저도 살짝 이런 얘기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 팀장님 너무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이 들어왔어요. 잘 가잖아요. 잘 가니까 지켜봐야죠. 잘 가니까 지켜봐. 앞서서도 그러니까 아래에 대한 그래도 이제 대비도 좀 하자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떨어지긴 하겠지만 일정 수준 그래도 우리는 뭐 증한 기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러게요. 네. 전 이렇게 웃을 때가 더 무섭습니다. 무슨 말씀하실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를 놓고 본다라면 뭐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은 국제유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번 주에 매일매일 일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갑자기 또 더 상승을 하기 시작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일부 해외 언론 쪽에서 오늘 이번 주에 있을 22에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어요. 돈을 더 거기도 푼다? 푸는 방법을? 그럼 뭐 일부 이제 뭐 정크펀드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소식. 그다음에 그 이번 주에 그 FOMC에서 뭐 일부 지방채라든지 뭐 좀 더 또 사들인다. 그 규모자 그 매입하는 그 흐름 자체를 예. 자, 근데 그러게요. 그다음에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주식 ETF사. 그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거든요. 미국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거는 만약에 유가가 안정돼 있고 채권 시장도 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연준이 이거 국채 매입 그 규모를 줄이는 게 채권 시장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용 쪽에 그쪽은 별로. 그러니까 소위 CDS 프리미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용 그 국가 부도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회사들 회사채에 대한 예. 부도 위험 뭐 이런 하이드 거 채권이라든지 예.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예. 여전히 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졌다가 다 복구를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 재무장관이 에너지 기업들 지분 매입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얼마나 나쁘면 거기는 많이 불안하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이게 호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국제유가나 그 에너지 업종 안 올랐어요. 오히려 엑슨모빌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움직였고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근데 그 상승폭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하방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 5월 초 중반 정도까지는 국제유가 변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표라든지 뭐 실적 이런 것들을 놓고 봐서 좀 조정을 볼 수는 있겠다. 대신에 이제 물론 뭐 지난번처럼 급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은 보이겠지만 물론 이제 증시 안정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정은 보일 수는 있고 그다음에 월 이제 중후반 정도 이후부터는 대체로 지차 반등.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양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대감이 지난번에 그 중국의 이제 중앙 뭐 그 상무위 쪽에서 그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규모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때 보도된 것만 놓고 보면 22조 위안 어마어마하죠. 3조 달러 정도 되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양회에서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조정을 보인다라면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 그 계속적으로 부양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등을 재차 모색을 하면서 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여러 가지 악재승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져야 될 때 안 떨어지고 조정을 볼 때 안 조정을 안 보이면 갑자기 또 밀려 내리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경제 재개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그 4월 초 중반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줘왔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거 이미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시장에 별로 영향이 안 주고 오히려 나쁘게 나오면 시장이 급락을 하고 그런 영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방 요인들에 상당히 민감해지기 시작했던 게 최근 들어서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 좋을 수 있죠. 편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조정을 좀 보이고. 네, 물론 이제 네. 3분기 넘어가고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아요. 뭐냐면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재개가 된다고 해서 바로 뭐 경제가 아니고. 금방 네.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보호무역과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세계화, 반세계화, 세계화에서 반세계화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코로나의 확진에 관련돼가지고 각 국가들이 국경 폐쇄를 함으로 해서 뭐 좀 어느 정도 뭐 개선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반세계화 쪽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이슈들이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는 코로나 이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지금 현재 재단을 위해서라면 결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 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건설하고 뭐 건설이나 철도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일부 그 ICT 관련된 네. 그다음에 뭐 AI라든지 뭐 네. 여러 5G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고 향후에 우리나라 종목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 강소 종목들이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지수 하반기로 넘어가기에는 지수보다는 이런 식의 종목별 양세가 좀 강하게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예. 그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시청자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조그만 독감만 나와도 경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만 모르는 바이러스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두려워지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셧다운이 장기화됨으로 해서 이제 이게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을 바꾸는 다버리는 경향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수가 있어서 그때 이제 대응을 잘못해버리면 거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계속적으로 채널K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좀 두루두루 살펴볼 게 많네요. 예, 호재도 많지만 또 부담스러워해야 되는 요소들도 좀 상당히 있는 게 시장의 내부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들을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현재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장 마감 결과는 고점에서는 좀 밀렸지만 이 정도면 훌륭하네요. 1.79%의 상승으로 1922.77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13.9포인트 올랐는데 거의 고가 마감입니다. 646.86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치면서 2.2% 올랐습니다. 수급이 유지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거래소에서요. 186억 원 들어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741억 원의 매수율을 보였습니다. 선물 쪽에서 12,000계약까지 올라갔던 선물 외국인들의 계약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9,000계약 쪽에 정도의 매수세 유지되고 있고요. 아무튼 선물 시장의 외국인의 흐름 때문인지 기관 쪽에서의 현물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5,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오늘 시장의 힘을 지수 상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서상윤 팀장과 김세훈 연구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